진짜 가성비 대박 아닌가요? 남성분들, 여성분들 같이 공용으로 갖고 싶다. 그래도 한번 질러봤습니다. 포인트 주기 진짜 정말 좋아요. 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오래오래 휘뚜루마뚜루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어서 내가 말하면서 계속 사고 싶네. 내 가방 X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아이스타입니다.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도 가벼워지니까 가방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쁘고 저렴한 가성비 가방들도 물론 좋지만 또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가 있어서 명품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하지만 명품백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도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게 십상이죠. 바로 제가 그런데요,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우리 시무룩하지 말아요. 오늘은 제가 40만원에서 90만원대까지 1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명품백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정말 많이 서치를 했는데 폰케이스나 지갑 같은 거는 저렴하고 예쁜 게 많지만 많아도 너무 많고 좀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뺐어요. 그리고 클러치도 저렴한 게 많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서 클러치도 그냥 제외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공홈 정가 기준으로 할까? 아니면 저렴한 직구 포함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트렌비 사이트 가격을 기준으로 했어요. 접근성도 쉽고 할인 제품도 볼 수 있고 또 보기에도 편한 것 같아서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골랐는데요. 광고 절대 아니고요. 트렌비에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포인트라도 주시면 제가 광고주님들 광고 연락 좀 주세요. 사랑해요. 자,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듬뿍 담겼으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라프시몬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더욱더 핫해진 프라다의 나일론 리에디션 호보백입니다. 가격은 90만 7천원이고요. 저는 프라다 테스트 호보백을 갖고 있는데요. 짠! 바로 요건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샀을 때 142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근데 제가 그때 웨이팅을 하는 동안 8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169만원인가가 됐더라고요. 어우, 작년에 산 저를 매우 칭찬합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체인이랑 작은 미니백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줄이 달려있는데요. 이 제품은 핸들로 들 수 있게 가성비 갑으로 나왔어요. 나일론 호보백은 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핸들과 트리밍이 가죽이냐 패브릭이냐 지퍼가 쇠인가 플라스틱인가에 따라서 더 저렴이 버전도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해요.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또 고를 수가 있는데 또 날씨가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또 상큼하게 포인트로 들려면 컬러감 있는 제품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백을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무난한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142만원? 아우, 이미 저는 뭐 뽕 뺐어요. 이거 이게 나일론 재질이라서 페미닌, 미니멀, 뭐 캐주얼 룩 등 그냥 어디에도 척척 다 잘 어울려서 정말 저는 후회가 없는 가방이에요. 이게 작년에 엄청 붐이 불어서 아 이거 지금쯤 사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리에디션 제품이잖아요. 약 20년 전에 2000년도에 출시했던 가방이 다시 유행을 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괜찮을 가방이지 않을까요 여러분? 그리고 이게 은근히 수납력도 괜찮고 또 가볍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1년 동안 제 코디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프라다 두 번째 가방은요, 방금 이 제품이 그냥 핸들로만 돼 있어서 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. 86만 9천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체인이랑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숄더랑 크로스랑 핸들로 다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블랙 컬러도 막 찾아봤는데 아쉽지만 찾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베이지로 링크를 띄워드릴게요. 자, 그리고 프라다 세 번째 가방은 나일론 버킷백입니다. 가격은 57만 3천원이고요 와, 57만 3천원 진짜 가성비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? 이것도 나일론 제품이고요. 프라다 상단 로고가 포인트인 버킷백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여러 룩에도 다 잘 어울리고 가볍게 들기 좋은 가방입니다. 자, 프라다 네 번째 제품은요, 방금 제품이 무난해서 난 좀 싫은데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. 자카드 리본 버킷백입니다. 지금 81만 3천원이고요. 캔버스랑 카프레더,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이 섞여 있어서 더 고급진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. 또 이 제품은 상단 로고가 아니라 자카드에 새겨진 로고랑 리본이 포인트인 가방이에요. 자, 그 다음은요, 프라다 바이커 힙색인데요. 67만 6천원이고요. 이것도 완전 가성비가
이거는 남성분들, 여성분들 같이 공용으로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. 이 가방은 상단 로고랑 스틸 버클이 좀 포인트고 외부랑 내부에 좀 직캡 포켓들이 있어서 좀 실용적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캐주얼한 무드나 뭐 여행 갈 때 등 여러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에 딱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허리에다가 둘러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옆으로 매는 게 더 이쁜 가방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정말 가성비 갑 아닌가요, 여러분? 자, 그 다음은요. 아, 나는 좀 힙색은 별론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것도 찾아왔습니다. 프라다 나일론 숄더백인데요. 이거는 좀 남성분들이 착용하면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지만 남녀 공용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. 크기도 넉넉한 편이라서 수납력도 좋아요. 이거랑 비슷한 가방인데 가죽으로 된 거는 200만원이에요. 그리고 이 나일론 가방도 232만원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가방은 96만 2천원으로 아주 가성비 갑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 브랜드는요. 바로 로에베인데요. 로에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이 로에베가 엄청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역사도 깊고 좋은 가죽을 쓰기로 유명한 브랜드예요. 바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꼽아봤어요. 자, 로에베 가방 첫 번째로는요. 토트 스몰 바스켓백인데요. 55만 7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다가오는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. 원피스에 포인트로 들어도 좋고 오가닉한 룩에 들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이죠. 손잡이랑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브라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브라운 컬러로 추천드려요. 이 로에베 로고 가죽 패치가 되게 포인트가 되고 핸들 스트랩도 이렇게 언밸런스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실은 이 가방을 작년에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항상 백화점에 가서 아 로에베 매장 가가지고 아 저 가방 바스켓백 너무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 컨텐츠 다시 준비하면서 이 가방을 다시 또 보니까 아 이거 또 갖고 싶은 거예요. 뭐 내년 되면 뭐 더 예쁜 가방 많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안 사고 싶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. 지금 또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사버렸어요 여러분. 아직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질러봤습니다. 또 제가 패션 유튜버잖아요 여러분. 이 정도는 또 투자를 해줘야죠. 자, 이렇게 생겼는데요. 다음에 또 뭐 자세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로에베 가방인데요. 이거는 64만 3천원이고요. 방금 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더 포인트가 되는 네, 이런 버전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. 이거는 75만 5천원이고요. 네, 점점 가격이 올라가죠. 조금 더 비싸지만 더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이 가방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은 이거는 75만 5천원이고요. 이게 이렇게 스트랩이 길게 돼 있잖아요. 핸들로만 드는 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숄더로도 착용할 수 있으니까 더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. 자, 그 다음은 이거는 48만 5천원이고요. 이거는 파우치 가방인데 좀 너무 조그매갖고 실용성이 없어서 그냥 넣지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 가방도 되게 탐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. 소가죽이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에베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어요. 아 근데 저거 로고가 좀 잘 안 보여서 나는 좀 별론데 난 좀 티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골라봤어요. 이거는 69만 1000원이고요. 이 가방이 옆으로 딱 매주면 귀염귀염하니 포인트 주기 진짜 정말 좋아요. 근데 이거는 가방이라기보다는 지갑 대용에 입밤 정도 넣을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브랜드는요. 인데요. 가격은 80만 8천원이고요. 이것도 지갑 같은 느낌인데 살짝의 그 수납 공간이 나와서 간단하게 카드, 립스틱, 뭐 차키, 팩트 정도 수납하는 미니백으로 활용하시면 가성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. 소가죽이고 체인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서 숄더랑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해요. 무난한 블랙 색상 가운데에 GG 로고가 빡 박혀있는 게 포인트인 가방입니다. 이것도 무난하고 심플한 느낌이라서 뭐 캐주얼, 페미닌 스타일 여러가지 룩에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내부에 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이렇게 지퍼 부분도 있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어서 아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자, 그 다음 브랜드는 버버리인데요. 예전에는 좀 버버리에 눈이 별로 안 갔는데 요즘 이상하게 버버리에 자꾸
자꾸 눈이 가더라고요. 자, 첫 번째로는요. 이건 92만 9천 원이고요. 라운드 형태의 크로스백인데 아기자기한 사이즈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가방이에요. 관리하기 좋은 코튼 소재에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 섞여서 같이 제작이 됐고 전면부에는 라운드 형태로 이니셜 로고가 프린팅이 돼 있고 또 후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게 또 벨트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또 내부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고 가방 내부에도 카드 슬롯까지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깜찍하게 포인트 주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요. 방금 가방이 라운드 쉐입이라서 난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가격은 95만 7천 원이고요. 이거는 사각 쉐입이라서 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이거 처음에 찾았을 때는 79만 8천 원이었는데 근데 그때 깜빡하고 링크를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다시 이걸 찾으려고 들어가니까 이게 왜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. 왜 이게 왜 16만 원이 올랐지? 이게 이 사이트 안에서 똑같은 가방이 가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좀 저렴한 링크를 찾아서 아래에다가 걸어드릴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냥 저의 TMI였습니다. 이 가방은 클래식한 느낌으로 오래오래 휘뚜루마뚜루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요. 헤이마켓 버킷 백스몰 체크 라이트 엘더베리라는 가방인데요. 이름 왜 이렇게 어렵니? 75만 1000원이고 이 가방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뺄까? 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가방으로 코디를 정말 예쁘게 하신 분의 사진을 보고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. 이 가방은 버버리 고유의 그 체크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클래식하게 오래오래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기도 좀 넉넉한 편이라서 짐을 좀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초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라고 하지? 약간 너무 그런 진한 갈색이 아니라 살짝 톤이 다운된 핑크색? 톤 다운된 갈색?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또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자석 똑딱이로 돼 있어서 물건을 뭐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크기도 딱 좋고 가격도 너무 착하지 않나요? 아, 이 가방이 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. 아, 근데 이 가방이 이 스트랩이 분리가 안 된대요. 그래서 만약에 핸들러도 같이 들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네, 그것도 따로 이렇게 사셔갖고 달아주시면 더 다양한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은 방금 가방처럼 난 너무 티나는 명품백은 싫다, 저런 거는 빨리 질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블랙 색상도 넣어봤습니다. 이거는 가방 아래에 이렇게 버버리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블랙 컬러지만 내부가 버버리 체크로 돼 있어서 내 가방은 버버리야 이게 아니라 내 가방 버버리야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방금 것보다 더 데일리하게 코디하기에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버버리 미니 포켓 디테일 호스페리 프린트 타겟 포켓백인데요. 아, 진짜 다들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요.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정말 사고 싶은데 겉면은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간 송아지 가죽에 안감은 양가죽, 또 이 패널은 캔버스 소재로 제작이 됐고 전면부에는 버버리 프린트와 3개의 스냅단추 여윈 디테일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. 내부 수납판도 앞, 뒤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난 좀 앞에 로고가 보이는 게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뒤로 돌려서 매셔도 충분히 예쁜 것 같아요. 이 가방도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거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.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제 물력이 막 오르고 있어요. 자, 마지막 버버리 가방은 코튼 토트 소사이어티 가방인데요. 빅사이즈의 코튼 캔버스 백이에요. 전면에 버버리 잉글랜드 로고가 라운드로 들어가 있고 내부랑 손잡이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. 이 가방은 좀 도라에몽 같은 분들 있잖아요. 좀 짐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, 뭐 아니면 대학생분들이나 뭐 서류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,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기저귀 가방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디자인도 내추럴하고 클래식하고 또 여름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무심한 듯 이 가방 하나 툭 들어주면 그날 코디는 뭐 그냥 끝나죠. 근데 이런 거 떼타면 좀 힘들긴 하겠네요. 근데 원래 이 가방이 170만원 정도인데 지금 97만원이니까 거의 뭐 반값 수준으로 싸게 파니까 이게 또 사고 싶네? 내가 말하면서 계속 사고 싶네? 자, 그 다음은 질샌더 탱글백인데요. 이 가방은 심플해서 그 꾸안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랄까? 가격은 65만원? 블랙도 봤는데 이것도 뭐 66만원? 네, 요 정도고요. 이 탱글백은 질샌더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디자인인데요. 컬러, 사이즈, 소재별로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. 이것도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들 수 있는 가방인데요.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그 남성용이랑 여성용이랑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 남성용이 스트랩이 조금 더 길고 여성용이
조금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요즘에 미니백 정말 많이 착용하시잖아요. 그래서 정말 호불호 없이 모두에게 다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. 커프스킨이고 전면 상단에 질샌더 은강 로고가 들어가 있고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가방의 포인트는 꼬임 가죽 스트랩인데요. 이게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이 스트랩으로 인해서 가방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줘요. 이게 크로스로매면 이 끈이 포인트가 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. 수납력이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작은 소지품들을 넣고 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미니멀, 캐주얼, 러블리, 뭐 모던한 룩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맞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미디엄 사이즈 좋고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40만원에서 90만원대 1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명품백 20개를 보여드렸는데요. 실은 보여드리고 싶은 가방이 더 많은데 지금 제가 찾은 가방의 한 반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이게 나머지도 다 넣으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어봤어요. 이 영상 좋아요가 200개가 넘는다면 제가 빠르게 2탄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만약에 200개 안 넘으면 어떡하지? 다 폐기해야 되나? 자 그럼 여러분,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가방이 뭐였는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